감사합니다. LP 위성요. AP 위성이고요. 18,650원에 17%요. 18,000 650원이요. 아, 사실 뭐 아까 이제 라이콘과 마찬가지로 이 위성 관련주로 막 엮이고 뭐 하는 기업들이 최근 좀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단기적인 급등이라고 보거든요. 뭐 물론 이제 우주 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야 되는 산업은 맞아요. 근데 그 산업들이 지금 당장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질 거라는 거죠. 그냥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기로 봤을 때 괜찮은 기업들은요, 언제 올라갈지에 대한 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멀리 보고 가져간다 생각하고 장기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냥. 그럼 장기로 가져갈 때 고가에 사서 들고 있는 것보다는 저가에 사서 들고 있는 게 수익을 내기에 유리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전략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애초에 일단 뭐 이런 고점에 사지 않는 게 일단 제일 좋겠는데 어쨌든 샀다면 그냥 내려갔을 때 추가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올라올 때 적당한 자리에서 매도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그냥 다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취향의 차이가 될수 있어요. 아, 나는 손실 싫고 손실 내는 거 싫고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게요 하면은 본전이 안 오더라도 그냥 올라오다가 빠지게 되면은 그냥 다음번에 빠졌을 때는 한 7,500원이 되었든 뭐만 원이 되었든 그건 상관없이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해서 매수가를 끌어내려 버리면 되거든요. 안 어렵잖아요, 그거는 그죠? 매수를 더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수를 더해서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까지는 뭐 이런 위성 관련주들이 조금 더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16,000원쯤 올라왔을 때 약간의 손실이 좀 나는 자리지만은 저기서 매도를 진행하고 이제 단기 급등 이후엔 단기로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하고 빠지게 된다면은 만 원의 지지가 된다면 만 원에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7,500원 대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 7,500원에 다시 들어가는 게 깔끔한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의 차이예요. 나는 지금 팔았다 나중에 다시 살게요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지금 나 그냥 가져가다가 추가하면서 살게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끌리는 전략을 좀 짜면 되거든요. 시청자님이 지금 끌리는 전략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팔아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 어차피 추가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냥 가져가는데 만약에 제 돈이었다면 저는 팔았다 다시 삽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저 끌려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걸 좋아해요. 만약에 이 종목을 안 사면 다른 거 17,000원 사지 뭘 올라갈 이렇게 수 하기 때문에 있겠어요? 뭐라고요? 17,000원 이상 올라갈 수 근데 어떻게 있겠어요? 합니까? 그건 다음 주 저도 돼봐야 이번에 알죠. 팔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다음 주 조금. 돼봐야 알죠. 다음 주에 17,000원까지 올라오면 제가 말했잖아요. 저라면 팔겠다고요. 거기에 올라온다면. 안 올라온다면 아까 예. 말한 것처럼 그냥 추가 매수해서 그냥 대응해야지 하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추가 매수를 할 거라고요. 저는. 만약에 저도 17,000원까지 하고 올라온다면 전 싶은데. 돌아보지 않고 팔 거고 내려가게 된다면 네. 추가하면서 하겠다는 거죠. 근데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다음 주든 뭐가 됐든 간에 17,000원까지 올까요 했을 때 옵니다 하는 사람 없으면 그 거의 뭐그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 네. 누가 압니까 그거를. 다음 주 돼봐야 알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드리는 게 17,000원까지 올 겁니다라고 예언해 드리는 게 아니라 17,000원까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면 어떻게 할지 알고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까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면 기만 하면 되는 건데 17,000원까지 오긴 옵니까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네. 이야기를 답변 잘안 하는 거예요. 네, 다음 그래서 주에 조금 올라갈 수 있죠. 지금 뭐라고요? 오늘 보니 다음 주에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지가 팔으려고요. 그냥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어떻게 아냐고 무슨 이야기 듣고 싶은데 해드릴게요. 올라간다고 아니 해줄까요? 이그 아니 이야기 듣고 오늘 싶은 거예요? 보니까 아니, 좀 올라갈 겁니다. 다음 주 위험했어. 올라갈 거예요. 17,000원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가도 그냥 제 욕하고 마세요. 올라갈 겁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래야 뭐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을. 뭐, 네, 올라가겠지, 뭐. 감사합니다. 올라갈 겁니다. 멘토님 말 듣고 다음 주에 나좀 올라가면 그냥 팔아버릴게. 네, 뭐, 안 올라간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 해줬습니다. 저는 올라갈지 안 네, 올라갈지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점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시는데요. 올라가면, 그냥 17,000원쯤에서 매도하시면 되고 내려가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17,000원까지 떨어지면은 매도하지 마시고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저기서 추가해서 할지 안 할지를 다시 전략을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